어센트 에이전트 픽 살펴드리겠습니다. 양 팀 다 각 지역 대회에서 자주 썼던 그리고 통상적인 그 정석의 요원 조합을 들고 온 NRG고 나비도 마찬가지로 어센트에서 페이드와 사이퍼를 좀 고집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비슷하게 들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오맨 입장은 피해망상을 빠르게 쓰는 느낌을 소문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베이스 라인 쪽에 두 명, 마켓 쪽에 두 명입니다. 들어왔습니다. 피해망상. 네. 이러면 제트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교환. 자, 바로 교환입니다. 근데 이렇게 묶여버리면 파편탄으로 한 번 더 저지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스위게치가 끝냈습니다. 그나마 뒤로 돌아온 피네스가 이겨준다면 느낌은 달라져요. 와!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 잡았습니다. 자, 들어와서 추가 킬을 빼고 계속 살펴줬어요. 좋네요. 네, 이거 많이 긁혀가지고 네. 할만합니다. 자, 일단 데미지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만 하면. 야, 네, 아유, 근데 머리를? 예, 네, 샤오와 스위게치는 한 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쫙 벌려놨기 때문에 볼 곳이 완전 180도거든요? 네, 피네스가 묶였습니다. 결국 샤오가 3명을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투스 빈체레가 두 개의 라운드를 연달아 가져왔습니다. 시네드가! 문을 알고 싶은 아디스의 저 한 발을 위해서 나갔던 게 원템이 난 거라. 네. 아, 이러면 쏨이 막아줄 수 있을까? 두 명을 처리합니다. 빅터까지. 아, 피해망상까지. 그러니까 이게 오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가 일단은 우리가 2대1 트레이드가 됐을 때 플래시 드라이브 하나와 피해망상이 빠졌으니까 얘네가 리테이크 에임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좀 태우는 겁니다. 계속 이러지 돌리면서요. 예, 빅터를 월샷으로 끝내버린 시네드. 연막 폭발로 조용히 팠거든요. 에임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1대1 에임에서 나비가 득점을 많이 하는데요. 자, 교전으로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있는 나투스 빈체레. 시선 처리도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나비가. 네, 크래시즈와 피네스가 남아있습니다. 될까요? 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화살은 돌아오기는 네,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블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알람봇도 없고 나노섬이 없는 자금인 걸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미드 들고 A로 뛰는 거라 나무 싸움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에이블이 이동을 하는데 드론을 촉촉 잡아냅니다. 아제스입니다. 네. 메인을 일찌감치 밀어놨고 스위게치가 거기에 대응이 안 했다 보니까 네. 나무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거 그냥 연막샷에 다 보내버리죠. 그래, 시네드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체력이 없습니다. 결국에 아디스에게 오퍼레이터가 나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정찰용화살 고각으로 모서리 지키는 거라 자, 던져놓고 위치를 지켰습니다. 네, 코드 쪽으로 던지는 정찰용화살이라 박혀있는 알람봇에 투자되는 충격용화살이 안 된다. 결국에는 뭐 추적기로 1차 클리어하고 몸으로 쏴봐야 되거든요. 지금 아디스가 조금씩 전진합니다. 초탄 네. 안 맞으면 바로 뺐지만 앞에 한 명 있는 걸 받고 한 번 더 나갑니다. 네, 썸은 잡혀있는 상태고요. 시네드에게 먹힙니다. 이런 거가 좀 많이 NRG 입장에 피네스가 오늘 잘해줘요. 변수를 지금 안 만들면 기다리고 있다가 못 이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잘한 거죠, 빅터? 네, 결국에 킬을 만들었습니다. 아, 빅터가 요즘 좋아요, 네. 진짜. 자, 쇼 쪽에서 더블이에요, 더블이에요, 더블이에요. 예, 샤오가 뒤로 빼야죠, 샤오가! 야, 빅터! 껴놓고. 자, 이제 갑니다. 호응해줄 수 있나요? 네, 자, 이러면 언더 하나 확정이에요. 칼폭! 와, 크래시 했어! 언더 알고 있어요. 처리 잘했습니다. 네. 아, 이러면 2대1 빅터가 3명을 잡아냅니다. 야, 빅터의 저 공격적인 판단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드 쪽인데요. 이걸! 이거면 돼요. 네. NRG가 킬조이를 저렇게 미드 전진까지 넣어놓을 거라고 예상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서야 A사이트 쪽에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네스가 리테이크가 하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야, 오늘 뭐 그래, 아디스도 추가 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난전이었는데요. 예, 트레이드 맛깔나게 하네요, 경기 진짜. 미드를 건드려놔야 오퍼레이터가 일로 올 때 원탭을 내도 다른 게 돼야 되는 건데, 봤어요? 네, 아디스입니다. 예, 이런 거 이러면은 변수가 약간은 생기는 거죠. 자, 시네드가 처리했지만 바로 잡고, 피네스가 커버했습니다. 예, 피네스가 자꾸 없어야 네. 되는 위치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래, 엔젤이 끝냈고요. 자, 나도, 이러면 네. 들어왔습니다. 나도 아이젤이다. 네. 나도 고령이다. 영리한 포지션. 아, 크래시스. 둘을 동시에 데려갔습니다. 네, 자리는 NRG가 제가 보기엔 할만합니다. 문도 아직 안 닫혀있고 어느 정도 안쪽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아, 근데 오늘 빅터가 지질 않는데요. 아, 빅터가 진짜 예전에는 약간 잠깐만요. 이거 급할 필요 되는데요. 없는데요. 빅터 지금 네. 연막을 쓰고 페이크를 좀 넣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설치 끝났고요. 기다리고 있는 샤오였지만 소미 바로 처리해버립니다. 미드 전진하는 것처럼 페이크 넣네요. 플래시 드라이브 던져서 미드 전진 이거 못 끊는 거예요. 위치 찍자마자 잡아버리는 클래시였습니다. 이게 왜 저게 왜 맞는 줄 아세요? 반응하는 플래시 드라이브 때문에 어센트에서 많이 하는 미드 양동 전진일까봐 몸을 움츠려들었을 때 네. 그때 정찰용 화살 이런 거 야 이거 진짜 NRG가 네. 어센트 준비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요. 이거 왕왕 아메리카에서 보여줬던 건데 나비 입장에선 생소하죠. 그래서 뭐 타임아웃 이후에 분위기 전환을 생각을 했을 건데 시작부터 보내버렸습니다. 아, 짜임새가 너무 좋네. 피네스를 연기! 와 근데 졌지만! 네. 졌지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진짜 NRG가 좋긴 좋습니다. 잠깐만요! 어태씨! 예 갑자기 이제 그... 그래요? 네. 에임에서의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은 NRG가 많이 유리하긴 합니다. 정말 좋은 팀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기복이 없는 팀들은 아디스가 이번에 비 메인 쪽으로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킬을 시네드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매번 나가서 이렇게 시네드에게 매번 지기도 쉽진 않은 건데 네. 근데 이런 건 이겨야 되는데 갑자기 또 크래시스가 멀티킬하는 게 오딘으로 자 오딘이에요. 네. 네. 시네드. 이번에도 시네드가 뚫었습니다. 움직임 좋았어요. 야 이러면 안쪽까지 막을 생각이네요. 습격까지 쓰고 와가지고 해보겠다. 교환 그리고 와 야 집행과 수위계치가 네. 끝내버립니다. 야 여기서 이제 아 오퍼는 그냥 버렸네요. 그냥 그래, 빠르게 시네드 아 시네드가 몇 개 해주나요? 네. 사이트 그냥 다 열어줍니다. 지금 이번에도 시네드가 열어줬습니다. 와 샤오 됐습니다 이거는. 네 이러면서 추가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투스 빈츠를 사이트는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NRG의 백업이 빨라가지고요 설치 타이밍 이미 설치 끝났고요. 야. 샤오가 3명을 잡았습니다. 와 아디스 2대1 이거 그냥 세임하는 게 나아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잡혔어요. 왜 그러냐면 라운드가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네드가 공업합니다. 이건 네 올라간다. 아. 야 시네드가 진짜 여러분 이게 반응 속도가 이 정도예요. 현재 베이스라인 쪽에 피네스가 대기하고 있긴 한데요. 어차피 말씀해주신 대로 그 봉쇄 리테이크 아, 수단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야, 이거 원래 둘까지는 잡을만 했는데. 네. 그리고 크래시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야, 스위게츠 남겨놨어요. 네. 허리 라인 다 끊습니다 이거는. 야 이거 제 아무리 크리시스라고 해도 1대 1명 스파이크 들어. 시간 봐야 돼. 시간. 네. 잠깐만요 이거 시간 스파이크가 안 시간 아니 와 이거 만약에 샤오 줬으면 네. 물론 이제 해본 쪽으로 뒤로 돌아. 소미 정말 좋은 살인꾼이에요. 일단 아 습격으로 체크. 예. 자 아직도 야 근데 진짜 센스가 네. 유효타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소리만 내도 NRG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스윙에치가 돌아오는 거를 지금 놓치고 있어가지고 아하. 예 헤드라인 아. 보여요? 오! 우와! 야 스윙에치! 자 스윙에치가 4명을 잡아버리면서 결국에 6대6을 만드는 따뜻한 스윙에치 이거예요! 네. 스윙에치가 되게 부담감이 커지고 와 귀체 센스! 샤오가 보고 있긴 해요. 오, 근데 반피예요. 와 피네스 위치 찍었어요 찍었어요 와. 찍었어요. 아니 근데 피네스 위치 아 줬어요 근데 나비가 준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머리는 NRG가 썼지만 교전은 나비인가요? 이걸 또 반응으로 피네스를 와. 잡아버려가지고 결국에 무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나투스 빈츠를 야 소미 혼자 남아있습니다. 리드 연막을 쓰고 B사운드 내고 돌리는 A를 긴장시켜놓고 나서 이러면 NRG는 B사이트를 굳이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드 쪽에 이미 나와있는 인원도 있고요. 쇼트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각 플래시 나갑니다. 드라이브! 이번에 미드 쪽이 교전! 포탑은 눈이 눈을 번쩍 뜨고 있었고 나갔는데 시내도 왜 네 명 뭐야? 막 이런 느낌이죠? 타이밍을 재고 던진 거거든요. 왜냐면 B건 들고 미드 연막 때문에 A로 돌리는 운영이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왔는데라는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센트 붙이고 시네드가 이번에도 퍼스트 킬입니다. 아니 귀체가 자 위치 지켰습니다. 위치 지켰어요. 아우 야 쏘? 이게 지피한 나오는 게 교환이 돼가지고 자 돼가지고. 무섭죠 그리고 오른쪽에 스위게치가 이겼습니다. 아니 샤오의 커버 네 위쪽에
백업 좋았습니다. 스위게치가 너무 오래 버텨가지고요. 그래서 머리를 시네드가 빨렸습니다. 이번에도 시네드입니다. 쏘미 헤드라인 잘 되고 나갔는데 하나 둘 와 크레시스 그야말로 충돌이 났습니다. 엄청난 충돌이 났습니다. 그 충돌로 인해서 라운드 스토어가 맞춰집니다. 크레시스 에너지가 따라왔습니다. 아 어제도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네. 1대3이라고 들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세 명을 다 잡아버립니다. 크레시스 와 와 이거 두 번째 게 따라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아 이게 리액션이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닝 준비하고 있는 NRG 무력화 명령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턴 조심해야 돼요. 네 크레시스가 멀리 있었거든요. 옆에 아디스가 어 이거 되게 양질의 킬입니다. 네 세계치 잡아냈습니다. 엔젤이 트레이드 냈고요. 계속 미드 사운드 내고 드론을 이쯤에서 한번 써도 되고 야 플라이빙 어? 엔젤이 커버가 돼요? 엔젤이 커버가 됐지만 네. 절대 저 보세요 지금 제로 포인트 피해 던지고 A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네스는 절대 내가 상대가 느끼는 대로 안 해요. 야 시계를 맞아도 끝내버립니다. 이거 사고인데요. 뒤잡는 왜냐면 미드 체크하고도 들어간 거라 피네스를 약간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눈으로 봤는데 없다고 판단하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4명을 잡아냅니다. 근데 전진 나오는 B메인의 포탑과 미드 벽에 계속 숨어 있다가 럴커를 할 건지 미드를 파는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그 포탑이 안 깨질 순간 B는 배제. 선이 든든하니까요 진짜. 어 네. 이거 근데 안 썼던 와인 안 썼던 와인. 예 지펜인데요. 오! 아디스가 있습니다. 쇼 쪽에 들어와서 하나 더 해주면 하나 더 해주면. 아디스! 아디스가 죽을 됐어요. 자 샤오를 처리한 데 성공한 아디스입니다. 미치고 있어요. 이건 방점을 찍어줬습니다 아디스가. 네. 자 봉쇄! 네, 이게 또 나무 쪽에서의 킬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고 자 그리고 머릿속에 아까 지나간 아디스가 어디 있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아디스가 어디 있는지! 아디스가! 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4명을 잡아내는 아디스입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의 에너지입니다! 이 봉쇄 야. 때문에 그냥 뛰어들어가네. 아, 쇼 쪽에서 교전이 시작됩니다. 교환은 됐습니다. 아, 근데 그리고 쏘미! 이번에도 시네드를 잡았습니다! 아니, 그냥 혼자 그냥, 다 쏨? 예, 예. 아 그리고 럴킹! 이야! 빼야돼 빼야돼 적당히 적당히 머리는 정말 좋았는데 네. 아. 엔젤이 조금씩 각을 넓혀 가고 있는 상태고 오, 그리고 피네스가 쇼쪽에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 걸렸어요. 자 이거 일부러 황혼 쓰면 지금 피네스가 어그로 끌려고 네, 그렇죠? 살아있어요 피네스. 이거 못 들어갔어요. 시간, 시간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게 피네스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자 왜냐면, 이렇게 첫 번째 맵이 마무리가 와, 됐습니다. 진짜 피네스 정말 대단한 게 네. 아 시네드의 엄청난 그 에임 그리고 퍼스킬이 있었습니다만 네 아니, 결국에 승리는 에너지입니다. 퍼스킬 8번 땄어요. 그럼 8승에 8점인데 버블이 네, 8개면 그러니까요. 시네드가 아까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전반전 4점 5점 땄을 때 4개가 시네드가 만들어낸 4점이어가지고 아 그렇죠. 참 나비가 그 EMEA 리그 당시에 가장 많은 요원 조합을 썼었던 네. 제가 알기로는 6개의 요원 조합을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 조합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마스터즈에서는 그래도 이제 평이한 조합을 갔네요. 네. 뭐 이미 뭐 커뮤니티 보니까 예전에 썼던 뭐 요루 있던 거 꺼내면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던데 예 안녕하세요. 뱀이빨 빼고 바로 퇴근. 네. 빅터 빨랐죠. 아 네온 빨라요. NRG 너무 좋은데요 선택이. 근데 여기서 이제 네온이 안 잡히면 대박인데 일단 살았고 이미 그 커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C사이트 안쪽에서의 난전되면 프렌지. 네 이제 들어와서 사이트 안쪽에서의 네. 교전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돌려요? 다시 돌린다. 야 지나갑니다. 야 예, 미칩니다. 네. 피해 망상 땡큐 다시 갑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예, 유턴인가요? 뱀이빨 피해 망상 움직이만 해야 하나씩 빠집니다. 아 어지러지러네요. 자 어느 쪽인가요? 이번에 C사이트 쪽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요 샤오예요. 야 NRG 진짜. 아니 저걸 누가 안 쓰냐고요. 킬 이득을 보고 있는 쪽 NRG입니다. 이거는 전략의 압승입니다. NRG가 준비해온 이 피스톨 라운드의 전략 작전이
아주 훌륭했다고 봐요 저는. 아 빅터 좋네. 와 빅터 더블킬 그리고 아디스가 마무리. 야 제이슨 라운드 승리. 다막을 생각을 하니까 피해 망상. 데미빨 또 빠져요. 이거 근데 타이밍 잡고 네오는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연결 라인까지 바이퍼가 판 것 때문에 아 리테이크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거 아 근데 이거 졌어요? 아니 피데스! 자 그러면 엔젤이 자 사이트 안쪽에서 인원 체크를 했습니다. 이미 설치 끝났습니다. 야 그리고 협소한 공간에서 또 한 번 이득 보기 위한 B사이트 설치. 아니 엔젤 자 이러면 쏨 출발. 근데 각이 좋아요 지금 에너지가. 네 쏨이 변수입니다. 네. 쏨이 직전 맵에서 와. 상당히 많은 킬을 기록한 쏨이었는데요. 지판을 잡아냅니다. 진짜 쏨이 NRG의 보물이에요. 1위. 그리고 연결 라인에다가 어둠의 장막 쳐놨다 보니까 어 이거 자, 시네드가 빨랐습니다. 쏨이 남아있어요. 또 있을 줄 몰랐어요. 쏨이 있어! 쏨이! 쏨이! 쏨이 킬입니다! 다시 한번 쏨입니다! 절정의 에임 쏨! 이거 패배하면 두 점짜리 라운드입니다. 피해 망상 때문에 일단 못 들어왔죠. 네. 이게 빅터가 제가 보기엔 오버드라이브로 진짜 난전을 유발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팬텀이니까 아 그리고 추적기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빅터! 네, 근데 네. 이거 트레이드가 된 건 잘한 거예요. 이러면 4대 3. 야 이거 버티기 돌입되면은 인원 수적으로 불리해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됩니다. 에너지가. 예, 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슬개치가 네. 반응이 빨랐습니다. 이거 네. 구덩이 빨리 밀어야 돼요. 메인설이거든요. 네. 자, 이거 뱀이빨 두 개 출발. 아~ 자, 슬개치 킬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초반 전. 자, 그리고 가 엔젤은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A 전진. 사이드 주도권을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사이트에 무혈 입성되면 어렵다. 어? 자, 슬개치 잡혔고요. 아리스가 이걸 이겨냅니다. 추적자. 봉쇄도 깨버려요. 봉쇄 빼고. 야. 궁극기 진짜 알차게 쓰네요. 네. 슬개치 샤오까지 끝내버리면서요. 근데 이거 들어온 거 몰라요. 자, 그리고 시네드. 네, 네. 시네드가 아리스가 모르고. 시네드예요. 오. 자, 그래도 시네드입니다. 네, 비사이트 쪽은 이미 그렇죠. 지나가고 있는 상태. 이런 몰라요. 이런 몰라요.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거면은 이거 위치가 아, 네. 너무 일방적인 아, 에이, 너무 일방적인 자리예요. 어려워요. 시네드라도 이건 역부족입니다. 크래시스가 듯한 로터스 전장만큼은요. 네, 그러니까 너무 피네스가 잘하다 보니까 현지 감독님도 그 아마도 네. 이제 뒷경기 등장 시인이었던 것 같은데 잘못 누르 버튼을 한 점씩 따라가야 되는 나투스 빈첼인데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핀사이트의 클리어가 사이드는 아. 아니지만 아, 에임! 네. 자 시네드가 지펜이 아, 예. 키를 만들어냅니다. 야 예. 4대4로 붙어 키 가는 척하고 회전문 돌리고 스킬 빼고 또 봉쇄 깔고 들어온 의러시인데 예. 아, 하지만 돌렸습니다. 아 네 빅터가 수위계치 1대1 오! 피네스! 피네스까지 엔젤을 잡아버리는데요. 아 이러면 양쪽이 다 열렸는데요. 피네스 몸값 올라갑니다. 아 가치가 어마어마해지는데요. 예. 뭐 사실 뭐 저는 구단주가 아니기 때문에 알바는 아닙니다만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야, 피네스!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요! 와, 피네스! 피네스가 트리플 킬입니다! 나비가 따라가기 위해서 에이. 이번 라운드를 이겨야 된다고 말했는데 피네스가 3명을 잡아버립니다! 구단주 지갑 열립니다. 예. 와. 열어야죠! 에너지가 진짜 좋네요. 경기 돌리는 게 와 이것도 조용히 파요. 조용히 파요. 아, 돌아왔어요. 빅터가 이겼습니다. 안 되면 예. 이게 이러면 샤오가 샤오가. 어 그래도 커버는 됐거든요. 나노소음 두 개 연달아 달아나서. 네 빅터까지 데려갔습니다. 자 이어지는 인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인데 피네스가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먼저 교전부터. 이거 시네드가 아, 이게 잘못 막연... 찍었어. 긁었지만 정말 없어요. 킬이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서도 영리했습니다. 막연한 언덕설의 위치가 아니라 살짝 비틀어가지고 네.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 여기 데미지 장치 끊기고 지폐 문제예요. 어? 쏨인데요. 근데 또 쏨 또 쏨 포박 안 피하고 안 또 쏨이에요. 소리가 안 들려요? 타이밍 아우 킬에도 지폐도 이겼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남은 라운드를 모두 가져와야겠습니다. 시네드 자 먼저 움직입니다. 시네드입니다. 갈 뻔했어요 시네드도. 네. 그러니까 추적기와 포박 그리고 페인트탄과 뱀밑발 나노수험 이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1선 잡고 나면 2선 절대 못 들어오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크래시스가 시네드는 뚫어놨습니다. 자 영역 확장 빠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건 수위계추인데요. 자 그리고 지펜. 네 피네스가 일단 교환을 했습니다. 피네스가 설마 어쩔 수 없이 여기 설치해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B의 그 메인 쪽으로 돌아오는 인원은 없다. 그러면 탑과 그리고 폭포 쪽에서 오는 인원 연결. 알아요, 예, 이제 알아요.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예. 한 명을 몰라, 한 명을. 예, 바이퍼의 지금 위치를 몰라요. 스위게치 위치를 모르는데. 자, 올라갔고요. 스위게치가 더블 킬입니다. 와우! 나투스 비치를. 그러니까 에임으로 이런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내면서 분위기 상쇄를 시킬 만한 그런 라운드가 필요했었어요. 네. 아, 딱 말씀하신 스위게치가 네. 둘을 동시에 데려갑니다. 두 둘 다 잡으려다 가는 거예요. 네. 둘 다 못 잡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12번째 라운드입니다. 4점차까지 따라붙을 수 있을지 시네드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는 거 모르죠. 시네드. 아, 아디스가 처리했고요. 제트면은 모르겠는데 레이즈는 폭발팩 두 번 타면서 날아가다가 죽어요. 자, 엔젤도 반응이 빨랐습니다. 야. 하나씩 처리하고 있는 나투스 빈철에. 그렇죠. 우리가 하는 나비라면 네. 이거를 막 2대 10 이런 게 아니라 4대 8은 만들어 놓고 그렇죠. 피스톨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심어 놓고 네. 그 다음에 교전으로 풀 수 있는 거. 어쨌든 사이트는 세 개입니다. 자, 이대로 해체가 진행이 되면요. 나투스 빈철에가 4점차까지 네. 따라 붙습니다. 있고 뭐 진다 하더라도 이런 거 근데 저런 진짜 오늘 만들어내는 스윙의추의 뭐 아까 차고였지 와 시네드 빠릅니다. 야, 꼼꼼해요. 파야 돼 이런 상 잘해요. 크래시스가 막아냈습니다. 비네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사이트 쪽인데요. 밀고 나가요. 야 엔젤 이거 릴레이 볼트가 하나 남아있다 보니까 각 집중해서 지우면서 벌려주면 네, 자 들어오는 네. 과정에서 킬은 나투스 빈체르가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러면 경기 재밌어집니다. 만약에 라운드가 좀 굴러서 오딘 나오고 시세게 보기 시작하면은 나비가 AC 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자 크래시스가 잡아냈습니다. 지편이 교환을 했습니다. 비세트 쪽 밀고 들어오고 있는 나투스 빈체르 터까지 이거 힘을 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보기엔 엔젤 이 판단은 너무 예, 나갔죠. 고전적이긴 예. 했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밀리니까 엔젤은 각을 벌리기 위해 나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선택이긴 했네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아마 어쩔 수 없다고 느낀 것 같아요. 예, 아디스가 마무리입니다. 왜냐면 저렇게 자,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은 좀 후반전에 자금이 많이 꼬일 수 있는 나비인데요. 설치됐고요. 플랭킹에 대한 그 압박감 심어주고 독성 장막이 있으니까 연결 라인 통해서 오히려 좀 치겠다. 야, 쏨 자신감. 예. 예, 과했어요. 이름 가야죠. 예. 네. 약간 짧게 갔네요. 오! 엔젤 잡아냈습니다. 지금 빅토 예, 트라이 하는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자, 그래 내려오면서 피네스가 끝냈습니다. 예. 피네스. 오. 자, 트리플에게 샤우까지 잡았고요. 스위게츠 빅토입니다. 1대1이에요. 1대1 빅토. 따라 붙습니다. 빅터가 하지만 스위게치가 이기게 됩니다. 이거 네. 네 회전문을 열면서 이거 C 언덕라인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추적자에 네. 샤오가 걸려서 한 명이 샤오를 막하면 이거 네. 근데 시네드가 저 커버해주네요. 와 피네스가 예 네, 피네스가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피네스가 들어가서 한 명을 잡고 시선을 끌어준 모르는데 샤오 뚫렸습니다. 그래 데뷔 장식. 대박입니다. 시네드 대박. 그리고 피네스도 교전을 졌어요. 이러면 스파이크는 C 사이트 쪽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명의 수비 인원이 있는 C 사이트인데요. 빅터가 있습니다. 빅터 더블 킬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와, 아니 근데 아디스가 네, 커버가 된 거라. 네. 이걸 했어요, 빅터가요. 자, 총기 업글, 총기 업글. 그리고 독성이었기 때문에 또 턴 벌어가지고 아직 있는 것까지 보면 너무 큰데요? 네. 파이크 드랍이 됐는데 30초가 깨진 거라 그냥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샷으로 해야 되거든요.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에임으로 풀 수 있나요? 피네스가 이걸 허용할 리가 없죠. 소비 클래식으로 샤오까지 어려웠던 상황을 한 방에 풀어버리는 에너지입니다. 이거 오퍼까지 만약에 비터가 해주면은 진짜 꼬치기 나올 수 있어요? 빅터! 이거 이거 빅터 조연이었나요? 네, 빅터 잡혔지만 그래도 교환은 됐습니다. 네, 3대3의 상황. 피해 망상이랑 호응될 수 있는 인원이 다 가서 이거 일부러! 자, 여러분 시네드가 뚫어주네요. 곧까지 안 깨고 나오는 거를 역으로 잡을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네. 유인한 다음에 아디스 턴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걸 잡는다면 아디스가 잡았습니다. 네. 자, 이러면 아디스가 있는데요. 자, 이러면 체크됐습니다. 자, 아디스 1대1. 아디스 한 명 잡은 거는 나쁜 그림은 아닌데 영리한 피네스가 벌써 피네스 여기까지 온 건 모를 텐데요! 아니 피네스 너무 빠른데요? 자, 피네스가 뭐지? 이미 기다리고 있어! 피네스! 이거는
자, 그래서 NRG가 11점, 다시 한 번 더 2점의 리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NRG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어둠의 발자국 생각을 해야죠. 이게 두뇌로 잘 만들고 갑자기. 예, 세이브. 네. 일단 기세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잠깐만, 이거 하나 더 갔으면은 할 만한. 잡았는데요? 이거 봉쇄. 아니 잠깐만, 지금 서로 너무 흥분했어요. 게이지 봐야 돼요, 게이지. 그리고 여기에 둘이 있을 거 예상 못해요. 예. 서로 예상하기 어려웠는데 반응 스타이네요. 창방 눈 가리고. 네, 쏘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이밍 두 명 맞았어요. 그래, 빅터도 있습니다. 자,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거 사이트 안쪽을 밀 건지. 잠깐만요. 근데 네, 이거 교전에서는 나투스 빈체레가 승리입니다. 이게 왜냐면 아디스와의 타이밍이 맞지도 않았고. 네. 이게 뭐 봉쇄 이후에 뭐 애매하게. 일단 한 명은 잡았고요. 네, 총돌 굴려다가. 네. 아디스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도망갔을 거라고 느낀 건데.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엔제 선수의 위치를 네, 이런 이걸 노렸거든요. 역으로 엔제를 낚아먹는 작전인데 저게 그렇죠. 안 맞아버리면 소미하면 되죠. 소미 신을 잡아. 알바 아니다, 소미한다. 피해 쓰는 걸 오히려 NRG 입장에선 반기죠. 근데 결국은 버르키를 만듭니다. 피커. 네, 저 자리에서 40초를 기다려서 잡네요. 이게 진짜 오랫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낚았습니다. 그리고 소미 월샷으로 보내버려서. 설치는 돼요. 근데 저거를 왜 시간을 줬을지는 피터가 잘하네요. 네, 이러면 연장으로 갑니다. 포박 때문에. 자, 이거 커버는 피터가 여기서 피터가 먼저 빠져갑니다. 자, 그리고 설치되고 나서 재빠르게 추적자. 일단 살렸고. 네, 그냥 승리를 하고 있네요. 설치가 아니라 일단 교전. 네. 시간! 5초! 됩니다! 이거 설치가 다 돼요! 3개 시간! 3개 시간! 됐어요! 자, 하지만 교전은 3개 시간! 4명을 참아버립니다! 이거 그래시스가 교전을 이겼지만 설치가 안 돼서! 이거는 NRG가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야, 진짜? 3개치가 이거는 어쨌든 마지막 설치는 안 할 수가 없었고 소에게츠의 쿼드라킬 카운터를 맞았기 때문에. 근데 빅터 나갑니다 이거 오히려 전진하는 판단입니다. 이거 오히려 독성상 시네드가 뚫어냅니다. 이러면 이게 이렇게 경기라는 건데 피해망상. 네, 시네드 이러면은 뭐 이거 믿고 한 거예요. 네. 시네드가 자 크래시스입니다. 크래시스 오늘 폼 좋거든요. 근데 2대4예요. 네. 이거 돈 것까지도 이제 의식하고 쇼팅. 자, 총 바꿔서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래시스. 하지만 세계치가 바로 처리합니다. 나비. 나투스 빈츠레가 역전을 해냅니다. 이제 진짜 빅터가 일단은 이 네온을 잡았을 때의 종횡무진 활약도는 있었지만 아이 수비 단계에서의 그런 아쉬움들이 일단 좀 눈에 선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네드가 첫 번째 맵에서는 8개의 퍼스킬을 기록했는데 이번엔 9번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스플릿에서 나투스 빈츠레와 NRG의 세 번째 맞대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픽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나비가 스플릿에서도 총 4번을 했는데 4번 다 다른 조합을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다른 조합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체력 상황이 좀 좋진 않습니다. 그쵸? 꽤 많이 긁혔어요. 그게 중요하죠. 지금 재생을 가지고 있는 크래시스가 아니다 보니까 한 방에 훅 가는 체력이거든요. 그리고 피넷에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서는 엔젤이. 이게 프렌즈에 긁히면 가는 체력이에요. 그래도 아디스와 빅터가 결국 사이트를 뚫어냅니다. 야, 스파이크 드라미드 이거 못 봤어요! 샤오 혼자 남아있는 상태. 그 전에 나왔던 정찰자로 벤트에 있는 누굽니까? 시네드를 봤기 때문에 쏘미 바로 합류를 못하고 박스에서 럴킹 중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밀린 거를 아디스의 저 이거 B인 척하고 A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갑니다. 이거 한 거예요. 피네스가 잡혔는데요. 빅터가 Z만 있냐? 레이즈도 있다. 총기 업그레이드까지. 네. 이러면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디스가 가지고 있던 게 팬텀이라서요. 네. 더블이라. 피터! 아디스! 그리고 아디스는 뚫렸습니다. 이거 시간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네. 뒤로 빼고 있는 판단입니다. 빅터에게 물어줘야 되거든요.
크래시스는 같이 나가줘야 돼요. 예, 나가주고 어? 잡았어요. 근데 빙터가 갔어요? 자, 그 사이에 한대 소각팀을 만들어야 될 크래시스입니다. 아니 무슨 쉐리프로. 와. 아, 엔젤은 네 여기까지 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경기 중에는 아이젤 능력은 제가 피네스가 압도적이긴 해요. 아 정말. 예. 어 이것도 연막 샷으로? 중요한 라운드인데 나비. 지금 스위게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켜내야 된대요. 어, 빅터가 시네드를 잡았습니다. 아 이거 아, 큽니다. 세 명 남아있는 나비. 와 이거 일부러 인도하는 비 따라갔어요. 자 샤오의 체력은 68이었는데 크래시스가 잡아냈습니다. 이미 비를 많이 때렸으니까 와. 이럴 때 말 딱 하잖아요. 우리는 거 쓰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자, 네, 이런 거 패턴 아데스가 안 하던 거. 예, 네, 근데 이게 데미지 장식 사운드가 나는 순간 몸은 경직되기 때문에 그렇죠. 빠질 수도 없어요. 네, 3스택이 쌓여 있었더라도 아, 근데 시네드가 빨라. 시네드가 빠르네. 시네드의 에임으로 피네스의 머리에 없었죠. 계산 바뀐대요. 네. 이건 네, 이건 바뀌에요. 스파이크의 위치 때문에 이거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할만 시네드. 계산 바뀌었던 시네드가 세 명을 네. 연달아 처리합니다.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각만 만들어 놓으면은 피네스! 피네스! 데미 장식 오! 이러면 피네스 입장에서 땡큐! 네. 데미 장식 뺐으니까 땡큐! 나름 통계 손해를 입혔고 궁극기도 하나 뺐었던 에너지였습니다. 이걸 펜이 막았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건 별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 번은 쏨이 좀 개별적으로 네. 움직여 크래시스 그냥 가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쏠리는데요, 약간 몸이. 네. 잡아요. 크래시스가 크래시스가 개인기로. 네. 이거 다시 온 거는 영역상 오히려 에너지가 좋아진 그림이 됐는데 서로의 위치 몰라요. 예, 네, 이거죠, 이거죠. 근데 둘 다 잡았어요. 지폐가 세 개를 모두 쓸어버립니다. 이었고 네. 상대의 첫 번째 공격을 잘 받았는데. 와! 꼬챙이. 더블 킬입니다. 워퍼로 더블 킬. 야, 이전 라운드 때 나오더라. 근데 아까 전에 로터스처럼 나비는 한 점 한 점 일단 만들어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또 경기 결국 흐름이니까. 이제 킬을 만든 채로 들어옵니다, 지펜. 하지만 빅터가 트레이드. 와, 그리고 우리가 A 좀 많이 건드렸지? 네. 드론은 족족 받아치고 있는 에너지. 네, 네. 그리고 피네스. 아우, 빅터! 이런 것마저도. 표현을 이렇게 드린 거지? 메이킹이죠? 사실 뭐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네. 일단 들어왔습니다. 엔젤이 한 명 처리하긴 했는데요. 자, 리더의 집념. 리더, 아 이거, 이거. 몰라요. 와, 엔젤! 야, 이 순간에서 이 네. 발자국 타는 대담아. 내가 뒤로 타는 게 네가 180도 돌리는 거보다 빠르다. 네, 피해 망상 또 맞았으니까 요 소리 못 듣겠지 하면서. A 돌립니다. A 돌리고 또 허리 잘라요. 피네스 내려옵니다. 아, 그렇죠. 이거 이러면 체크, 이러면 네. 다시 비로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따라가야 돼. 이거 네. 피네스 잡히는 순간 비로 가야 되지. A 가요 그냥? 2대2니까 조용히 깊게 파서 이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모르니까 이거 SS가 잡았습니다. 이게 이거 안에 있으면 어떡하지? 또 들어가야 되고 이거 뒤에 있는 거 어떡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선수가 크래시스와 솜이에요. 해주는 양 네. 선수죠. 믿고 쓰는 원투펀치 솜과 크래시스가 끝내버립니다. 이러면서 아직 안 갔다 사운드 내고 아디스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 아유, 그런데 갔어요. 아니 피킹이 네. 거의 날 안아주세요 정도에 자 시간을 끌어주는 사이에 미드 쪽 파고 있는 크래시스입니다. 아 근데 아래쪽에 쓰이겠지요. 더 벌려야 됩니다. 한 명 더 벌려야 돼요. 자 둘은 패스하고 찍히고 지금 맨 뒤에 있는 솜은 끝까지 더 벌려줘야 됩니다. 아 이거는 엔젤 위치 몰랐네요. 네 이러면 솜도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서 봤어요. 네. 자 엔젤은 잡았지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지펜이 마무리 짓습니다. 추적자의 타이밍 때문에 약간 흐트러지긴 했습니다. 네 피네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젤의 위치는 엔젤. 아 이거 아니 뭐예요? 서로 선생님들. 옆에. 아이고 피네스가 그런데 더블킬입니다. 그리고 데미 장식까지. 정말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지만 이건 네. 안 되고 네. 아무튼 간에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왔네요. 자 샤오와 스위게치만 남아 있습니다. 아 오 자 그래도 스위게치라면 스위게치가 아 피네스가 세 명을 잡았습니다. 들어온다면은 오메는 빠져 있거나 발자국으로 나갔겠지. 근데 그 전에 이미 발자국은
눌렀고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예, 당황한 집행까지 흔들리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막아놓고 이거 비의 고립인데 그래서 이번 턴은 봉쇄 쓸만한 사용처가 있었고 네, 엔젤은 잡혔습니다. 자,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슬개치가, 슬개치가! 크래시에스가 잘 막았습니다. 깼는데? 아, 2대 10은 멀어요! 네, 많이 멀어지죠. 너무 멉니다! 반응! 아디스가 2에서 점을 캡니다! 와, 아. 10대 2 8점 차로 전반전 마무리가 됩니다. 저기 스킬 셋업하고 기다렸는데 이미 다 예, 터져 있고 예, 그렇죠, 맨날 그렇죠. 혼자 남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부터 뭔가 자꾸 980이 올라와서 뭔가 싶었는데 아, 퓨전은 그래도 빅터가 바로 커버합니다. 그래서 미드에서 스킬 예. 적당히 뺐으니까 자 프렌지 거리 시네드 프렌지 아 예 야,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시네드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프렌지를 많이 구매한 에너지라 거리를 좁혀야 됐었거든요. 이미 설치 끝났습니다. 피네스의 체력은 없는 상태고요. 아, 샤오가 피네스를 잡아냅니다. 이제 살아나네요. 혼자가 네. 아니니까. 그렇죠.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와, 이게 배웁니다. 아,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네. 진짜 바뀌었네요. 분위기 찾았어요. 이거 체력. 아디스 갈 뻔했습니다. 일단 네 한 번은 막았는데 시네드가 근데 피네스가 일단 잘 덮어주긴 해가지고요. 2대3 진짜. 네. 자 아직 몰라요. 피네스가 피해 방상이 샤오가 끝냈습니다. 명 남아 있는데요. 나는 월클이다. 그리고 라운드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는 월클이다. 빅터가 다시 올라갑니다. 세이게츠에게 네. 당합니다. 그래서 수단들 마련되어 있죠. 이거 정찰 추적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법한데요. 이럴 때 속공해야 되는데 원래 오퍼레이터가 나오는 턴. 그리고 봤을 때 오퍼 사운드가 없다. 그러면 데미지 장식 그렇죠. 올리고 이제 들어옵니다. 눈물 났어. 서로 반응. 빅터가 다시 데미지 장식. 데미지 장식까지. 빅터가 트리플 캡이다. 네가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같이 가겠다. 아 잡았어요. 에너지. 예 이게 왜? 중요한 게 미드 쪽에서의 킬이 안 터져도 딜을 팔 수 있다는 가능성 있고 뒤 그 헤븐. 올라간 인원들을 끊어낼 수도 있어요. 예. 아, 자, 네, 비 메인 쪽이 대기 중. 점심 시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네. 오늘 아디스가 먹네요. 아디스가 먹었습니다. 오늘 비는 네. 영업 종료랍니다. 네. 빅터까지 킬을 만들어냅니다. 야, 네. 저게 봉쇄 끝자락에서 잡고 가는 판단. 그리고 안에 네. 빅 지금 있어요. 빅터 무빙 보세요. 근데 아래쪽에 크래시스 네. 때문에 이건 빅터를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크래시스가 지금. 야, 돌고 돌리네요. 네. 하지 않았었던 A 쪽에서의 전진. 네. 이거 의심해야 돼요. 네. 댕댕이가 자. 이 타이밍에 나왔어? 네. 이거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미드. 아니, 미드 이거 멸시? 야, 피네스. 아, 네. 저런 셋업이 진짜 미쳤어요. 네. 피네스의 협업이에요. 왜냐면 석가리 브리핑 안 해주면은 그쵸 예.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브리핑 땡겼고요 네, 내려왔고요 쏘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겨냈어요? 일단 들어왔어요. 바로 아래쪽에서 슬기치가 네, 기다리고 있어요. 황광이랑 같이 던지고 아래 체크됐고 그리고 없다. 아디스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각이? 이걸 이겼어요? 예. 샤오의 체력이 없었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에너지가 키워드를 만들어 갑니다.